퀴즈 퀴즈 느낌인데 이거 시장과 환경이 얼마나 가까운 동네를 가졌는지 저희가 이제 네.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퀴즈. 아우 객관식. 객관식 좀 객관식 좋더라요. 네. 자연에서 가장 늦게 썩는 소재 패션을 착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면 셔츠 입은 최준. 2번 니트 모자 쓴 권상우. 3번 비닐 바지 입은 제이얼키. 너무 바로 답변하세요. 오. 하나, 둘, 셋. 3번. 그러니까 산 속이나 이런 데 가면 비닐이 은근히 많아요. 비닐이 제일 안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너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비닐이 녹는 데 걸린 시간이 한 15년 이상이었던 것 같다고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니트 소재나 저거는 좀 더 빨리 녹을 것 같아서 비닐을. 정답은 2번입니다. 왜? 왜? 니트가 그럼 녹는데 얼마나 걸려요? 니트는 합성소매인 거야. 합성소매는 플라스틱 소재예요. 500년 정도 걸려요. 500년. 그리고 비닐 너튜브에서 보신 대로 10년에서 20년 정도. 맞죠. 그다음 면은 6개월 정도. 그죠. 면이 제일 빨리. 일단 두 분은 너무 재미없이 긴장감 없이 벌칙을 수행하셨어요. 아 그런 오히려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 편안하게 이제 맞출 걸 던데. 이제 맞추면 되지. 자, 두 번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아 주관식. 2017년 명품 업체 버버 땡은 약 422억 원 규모의 재고 상품을 땡땡땡 공법으로 처리해 이슈를 일으켰어요. 프랑스에서는 이 땡땡땡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422억? 너 알고 적어버려? 힌트 좀. 나한테? 인디아는 법안. 이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지금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이. 그죠? 난 보자마자 바로 생각났어. 그 라누스 수박회에서 이때서 나온 유엘다스 흥정하는 법안에서 프랑스에서 아예 법안으로 평소 수박하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었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5점. 마지막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좋아요. 다음은 1년 동안 탄소 배출을 가장 적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 중고 오류를 산 대형. 2. 드라이 클리닝을 하지 않고 손세탁을 한 주문원. 3. 젖은 옷을 자연 건조시킨 동안. 4. 옷을 찬물로 빨래한 석화. 5. 빠른 배송 대신 보통 배송으로 옷을 주문한 용화. 그 다음에 세상 옷을 12번 입은 용화. 12번 무슨 무슨 의미? 너무 좋아. 전 절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 날 믿어봐. 넌 탄소 배출이래. 그러니까 그러면은 준서랑 석화가 기특한 느낌이긴 한데. 근데 약간 중고리를 산 대현이 맞는 것 같기도 해. 어, 중고였으면 어떻게 다? 예를 들어서 준서 같은 경우는 동환이 형한테 받은 옷을 빨았던 거야 손세탁으로. 와 그렇게 하면 한두 끝도 없네? 저 1번이요. 무조건이야 이거. 야 너 이거 이쁘다 나 이거 5천원에 살게 하고 샀는데 이 사이에서 탄소 배출이 됐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한번 꼬으신 거지. 이건 내가 봤을 때 4번이야. 4번. 오른쪽 하나 둘 셋 오. 정답은 대형 신발. 와 맞다니까. 야 여기서 갑자기 5천원 주고 샀게 했는데 여기서 탄소 배출 어떻게 나. 나도 너랑 똑같은 걸 적기 싫었어. 나도 마음은 1번이었는데 너가 다른 거 골라주길 바랬어. 너 안녕하세요. 위아이의 요한 용아입니다. 우리의 패션으로 지구를 지키는 프로젝트에 여러분 함께해주세요. 안녕.